11일 경남농협이 사천시 운계마을 단감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를 펼쳤습니다. 이날 일손돕기에는 이창훈 경남농협 부본부장을 비롯해 조윤환 농협 사천시 지부장, 최용준 사천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. 이창훈 부본부장은 영농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적극적인 농촌 일손돕기를 전개해서 함께하는 100년 농협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.